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방위 간사 김병주 의원입니다. 옆에 오신 분은 서른 의원님이십니다. 오늘 기자회견하게 된 배경은 안보실 1차장 김태효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자격 미달, 군사 기밀 유출 범죄 범법자 김태호 안보실 1차장에 대한 경질을 요구합니다.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의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인사참사가 끝도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군사기밀 유출 범법자가 안보실에 실세로 앉아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호 당시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유죄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김태호 차장이 어긴 법은 군사기밀보호법입니다. 보안의식은 안보를 다루는 사람으로서의 기본인데 국가안보실 1차장 및 NSC 사무처장이라는 자가 안보의 기본조차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김태호 차장은 이명박 정부를 떠나면서 군사기밀 자료를 무단 유출했습니다. 검찰, 이 당시는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검찰이 김태호 차장이 당시 재직 중이던 성균관 교수 연구실을 압수수색했더니 수백 페이지 분량의 군사기밀 자료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청와대 밖으로 유출한 문서는 모두 41건이 됩니다. 문서에는 기무사가 작성한 북한 동향첩보, 국정원이 작성한 북한 주민생활실태자료, 청와대 회의 등에서 배포한 상급비밀, 대외비 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합참에서 생산한 군사 2급비밀 문서도 무단 반출했습니다. 해당 문서에는 평양 시내 위성사진 등 군 정보기관의 분석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피고인 김태효는 청와대를 나오면서 다른 이삿짐과 섞여 있는지를 알지 못한 채 가지고 나왔다라고 초라한 별명을 내놓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해명에 불과합니다. 이에 재판부는 기밀자료 문서의 등급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고 문서의 양이 너무나도 많아 기밀을 고의로 무단 반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이 판결을 유지한 것입니다. 법과 수사를 그렇게나 좋아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묻고 싶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윤석열 서울지검장이 이끌던 검찰의 주장을 인정해 김태효 피고인이 대한민국의 안보와 관련된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외에 유출되는 경우 정보기관의 첩보망과 사항 분석이 노출되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악영향이 상당한 자료를 유출했다고 판결했습니다. 군에서는 비밀 관리가 기본입니다. 비밀 문서를 부대 밖으로 가져가는 순간 민감한 정보가 북한을 포함한 외부에 유출될 수 있으므로 보안 감사를 통해 적절하고 진급도 누락시키는 등 상당한 수준의 처벌을 받습니다. 군에 다녀온 사람이면 모두 아는 이런 기본적인 사실을 김태효 제1차장은 모르나 봅니다. 김태효 1차장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저버렸습니다. 더군다나 보안의식이 해이한 김태효 1차장의 습관은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안보실 제1차장으로 임명되고 나서는 SI 취급 인가도 받지 않고 군의 특수정보인 SI를 무단으로 열람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에서 SI 비밀 취급 인가 명부에 김 차장 이름이 처음 입력된 날짜를 물어보니 7월 27일 요청이 있었고 이틀 뒤엔 29일 승인이 났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김태호 차장이 SI 정보를 보고받은 것은 5월 24일입니다. 국방부는 구두 승인이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지난 10년 동안 SI 취급인가를 구두로 승인한 적은 있지도 않습니다.
김태호 차장은 아무런 자격 없이 SI 정보를 열람하고 문제가 지적되자 부랴부랴 사후에 문서로 승인받은 것입니다. 국가안보실 차장은 주요 안보 현안을 다루는 핵심 자리입니다. 군사기밀을 외부에 유출한 범법자에게 대한민국의 안보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없어도 군사기밀을 유출한 범법자를 쓸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지검장이 기소한 군사기밀보호법 재판에서도 김태효 차장이 유죄를 받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기소한 사람을 국가안보실 핵심으로 등용하고 있으니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태호 1차장이 또다시 군사기밀을 유출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안보가 제대로 지켜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다른 인사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태호 1차장을 당장 경질하십시오.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자격 미달인 범법자 김태호 1차장을 계속 쓴다면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의 안보관을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 일동 김병주, 김영배, 서훈, 송갑석, 송일동, 송옥주, 안규백, 윤우덕, 이재명, 정성호 의원 일동입니다. 추가해서 보안 업무 시행 규칙 그 두 개 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안 업무 시행 규칙 제12조 에는 비밀 취급 인가에 대한 제한 조항이 있습니다. 사망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에 유해한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사람은 비밀 취급 인가를 받을 수가 없다. 사항에는 비밀 취급 인가가 해제된 사람은 비밀을 취급하는 직책으로부터 해임되어야 한다. 이 항목입니다. 김태호 1차장의 경우는 사망 신원조사 제한사항에 해당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